인간은 고기 덩어리예요. 책은 뜻 덩어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뜻 덩어리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에는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인간을 새롭게 보는 견해입니다. 아, 인간은 뭐 덩어리구나? 글자 덩어리구나. 아, 그런데 그 글자는 그게 유전자예요. 근데 그 뜻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 암 안 걸리게 해줄게. 그렇죠? 네. 암이 걸려도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겠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두 글자로 줄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유전자를 보면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간을 물질적으로 고기 덩어리로 보고 나면 우리는 허무해요. 그렇죠. 몇 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고기 덩어리는 썩어서 없어져. 그러나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 중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맨날 아팠어요. 그래서 상구는 애들이 잘 몰랐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 상구는 잘 몰랐다고. 왜? 맨날 결석하니까. 뭐 조금 학교 좀 며칠 나왔다 하면 또 어디가 아파. 그래서 열이 나고 해서 학교 못 와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종구도 상구를 잘 알았는지 우리는 앞뒤집에 살았으니까 이제 알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동창들 간에 알려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존재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책이 책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 책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뭐로만 존재하다가 가면 종이 덩어리로 존재하다가 가면 이 책은 뭐가 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책이 종이 덩어리기는 하지만 이 책에 들어있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책은, 그렇죠. 이 책은 결국 종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오래되면 낡아서 없어져.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아무도 이 책을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고깃덩어리로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려서 다 잊어버린 존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사람, 누구냐면 우리 외할머니야. 어릴 때 그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맨날 아프다가 이제 제가 언제 건강을 회복하냐면 여름방학이면 건강 회복돼요. 왜? 우리 외갓집에 가니까. 외갓집에 가면 제가 외손자 1번이에요. 맨 첫 외손자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그러니까 상구가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춤을 덩실덩실 추고 상구에게 그냥 폭 빠져가지고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우리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행복했어. 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격했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종아리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가 불편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외갓집에 가면 이제 상구는 살았어.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져. 외갓집,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 있었는데, 그 울산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팍 저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과수원이었어. 사과 과수원. 그리고 탁 높은 산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래서 그 외갓집 생각을 하면 그 아름다운 곳, 그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유전자가 켜져. 그러면서 외갓집은 내가 생각만 해도 뭐가 나와?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우리 외갓집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켜져. 자, 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밤에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그게 70년 전에는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은하수를 볼 수 없게 됐어. 밤 하늘에도 별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요즘. 그 은하수가 보이는 그 밤 하늘은요, 황홀했어.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 지금도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서 지금 흙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외할머니의 몸은 고깃덩어리로서 외할머니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외할머니가 나에게 이 외손자에게 해주신 뭐는? 사랑은 생생하게 남아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고깃덩어리로 살다가면 안 된다니까. 뭐 덩어리로 살아야 돼? 사랑 덩어리로 살아야 돼. 내 마음 속에 뜻, 그 무슨 뜻?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나를 고깃덩어리로 알고 사는 것은, 자, 여러분. 성매매를 한다. 여자 몸을 돈을 주고 사서, 한 얼마 동안 즐기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자를,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살았어요? 고깃덩어리지.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깨닫고, 그래.
그러면 나는 가장 중요한 뜻을 품고 살자. 그거는 가장 중요한 뜻. 내 유전자를 항상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하고, 꺼졌다고 또 금방 켜주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금방 죽여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의사들이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의사 수출국이었어.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 7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70명 중에 몇 명이 미국 갔는 줄 알아요? 60명. 경악할 일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의사가 한국 남아 있어봐야 병원도 없고, 큰 병원, 의사가 일할 수 있는 병원도 없었어. 그러니까 의사를 한국에서는 이게 이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와서 미국 의사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서울의대하고 연세의대는 70명이면 90%는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뭐요? 심각한 두뇌 유출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가요. 한 30% 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참 신나게 살았죠. 이제, 인류 의과대학 나와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군의관을 가야 돼. 군의관. 군복무를 해야 돼. 군의관을 탁 가면 의과대학 출신 군의관. 군의관 그러면 사위감 1등 사위감이야. 그래 가지고 그때는 줄 섰어요. 줄 서 가지고 어떻게 했게? 다음. 골라 잡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땐 정말, 뭐, 요즘도 의사 사위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때 참 신나서 미국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시험에 붙은 의사? 미국 의사 시험에 붙은 의사는, 이거는, 그때는 다 딸들을 어떻게, 미국 보내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다 떠나고 싶어 했던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나의 외할머니 같은 분은 나를 무엇의 대상으로서 대접을 했어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라야 돼. 물질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인간끼리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여기고 고깃덩어리로 여기고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길 때는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상 심각한 문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뭐해요? 허무해. 여러분. 뭐가 있을 때는 허무하지 않아요. 네, 의미, 뜻이 있을 때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되면 나는 그거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도 다 버려버려. 그건 허무죠. 그렇죠. 의미,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의미, 우울증은 병명. 그냥 우울하다는 건 그건 사실에 불과해. 그러면 그렇게 우울해진 이유는 뭐냐?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 취급을 해야지 서로가 물건 취급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정말 유전자가 켜지기 위하여 저는 나를 무엇으로 봐야 돼? 나를 인간으로 봐야 돼. 나를 인간으로 보는 것은 나를 무엇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진짜 인간으로 보셨다. 그렇죠? 자, 유전자가 글자예요. 이 글자를 다 통합해서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랑해. 왜?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만든, 여러분, 글자도 만들어야 되지만, 뭐도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쭉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도 의도적으로, 아, 이렇게 됐을 때, 이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 유전자는 복구가 되겠구나. 이거를 다 어떻게 해? 지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면서 그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야.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든 프로그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프로그램 또는 앱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앱이 덜컥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영어 교육이 없었어. 영어 교육, 영어 선생님들도 전부,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때는 바로 일제시대 바로 끝났을 때니까, 1945년, 저는 43년생이고, 8월 15일 날 광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this is, 그러면 이게 영어 발음인데, 그때 일본식 영어는 뭔지, this가 this고, that is, 그러면 that is죠. 이래가지고, 이게 영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글자로 보면 영어 책은 읽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실습도 못 해보고 갔기 때문에, 예.
이 정맥 혈관 주사를 못 넣는 거야. 그런데 생짜배기 가지고 이제 혈관 찌르면 또 엉뚱한데 찔러서 피만 나고 환자 아 근데 참 그 당시에요. 미국 환자들이 정말 신사였어. 그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70년, 80년 전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을 벌벌 떨죠. 그러면 다 이해를 해. 자기 나라의 의사가 부족해서 이 의사는 한국서 수입해왔다. 그러니, 우리가 참아주자. 그래가지고, 그럼 잘못 찔러가지고, 쏘리. 그러면 그 환자들이 뭐라 그럴게? It's okay. 예. 네. Take, 그 미국 사람들 제일, 그 우리 보고 제일 많이 한 말이 take it easy입니다. 쉽게 해. 긴장하지 마. 마음 놓고 해. 찔려가면서. 그래서 대수번 찔려가지고 혈관 주사 놓고. 그럼에도 이 환자들은요, thank you, 그래. 아, 참 신사적인, 요즘은 참 많이 말씀해요. 요즘 다 각박해져서 신경질 내고, 마찬가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그냥 찔러가지고, 그래 놓고 나면요, 진땀이 쫙 나고 스트레스 꽉 와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푸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까? 그렇다고 탁, 병원에 그 의사, 인턴이죠, 그때는. 인턴실에 뭐, LP판 갖다 놓고, 음악을 틀 수도. 그 음악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아, 스트레스 풀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참, 어떤 생각이 번쩍 들냐고 하면,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 옛날에 여름 방학 때, 과수원, 그, 우리 외갓집 앞마당에, 이제 그때 돗자리 깔고, 거기서 뭐, 우리 외할머니는 콩을 까신다든가 뭐, 일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 저는 또 어떤 때는 우리 할머니 이 무릎팍을 베고 하늘 쳐다보고 별이 너무 좋. 그때 그 생각을 하며 그리고 외할머니가 또 이렇게 저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왜 그렇게? 왜 스트레스가 풀려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냈어. 막 화를 내. 막 또는 뭐요? 미워. 증오심에 불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와 증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해로운 스트레스야. 그런데 그 분노와 증오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 그렇죠. 사랑 쪽으로 나의 생각을 옮기면, 다시 말해서 사랑 쪽으로 생각하기로 뭐 하면? 선택하면.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죠, 선택. 그지, 선택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유전자는 순식간에 변해요, 그 상태가. 아시겠죠?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야,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싸움을 했다가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전문 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부부들이 이혼한대. 얘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로 상담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내 부탁, 내가 부탁한 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해봐. 마지막 부부 여행을 떠나. 제가 어디를 가라 그랬냐면, 그 카나디안 락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레이크 루이즈. 그래, 레이크 루이즈. 그 호수는 정말 꿈 같은 호수예요. 그 호수 앞에 탁 서면, 그냥 황홀했죠. 왜? 나를 황홀하게 하는 물질을 어떻게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 켜져요. 세상에. 와! 그러면 이때까지 꺼져 있다가 그 호수 앞에 탁 서면 와! 제가 왜 그런 충고를 했냐고 하면, 저는 이 뉴스타트 때문에 일찍 이혼을 했어요. 왜냐면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뭐 수술하고 뭐요, 치료하고 막 사진 찍고 막 MRI 찍고 막. 이래야 돈이 왕창왕창 들어오는데, 뉴 스타트는 뭐밖에 없어? 구라밖에 없어. 구라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뜻으로 치료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뜻이야. 그리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제 마음 속에서는 아주 그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린 아기 엄마 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아주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나를 떠나버려. 그리고 뭐 그중에 우리 어머니도 포함돼. 우리 어머니도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마. 뭐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미국 가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콱 받고 유전자가 왕창 꺼지는 거야. 유전자가 다 꺼지면 힘이 빠져요. 근데 그때, 누구 생각을 하자?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외할머니는 무덤 속에 계셔. 그러나 외할머니 몸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외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뭐는? 사랑. 그 뜻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보다 만질 수 있는 물체보다 만질 수 없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더 중요하다?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뜻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자는 거지. 그렇게 될 때 뜻을 나타내는 내 유전자는 그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우리 한국식 단어로는 그거를 뭘 받는다 그래요? 힘입니다. 힘을 받는다.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아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배탈이 아주 잘 났어요. 뭐 그 뭘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하고 그런데 다른 약을 먹어도 잘 안 났지만 뭐가 오면 나버려요 배탈이. 할머니 손은 약손. 그게 그 기억에 아주 강력해.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약이다라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말라. 무슨 치료제, 무슨 치료제. 아무리 약 써봐라. 되나? 안 된다고. 치유는 안 일어나. 치유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너지야. 힘이야. 우리가 힘을 받으면 꺼진 유전자도 켜져. 자, 그런데 저 힘을, 이제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쓸 때는 저 힘, 한방의사 선생님들도 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방의사 선생들이 힘을 얘기할 때는 뭐라 불러요? 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 불러요? 기라고 부릅니다.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을 뭐라 불러요? 뭐라 그래요? 귀에 소통이 잘 안 돼서. 근데 귀가 잘 돌아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귀가 뭐예요? 돌아댕기지를 못하고 어디에선가 막혔다. 그래서 병에, 질병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귀가 막힌 것이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응. 기가 막.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다, 죽. 그게 실제로 그런 거야. 기가 막히면 죽겠는 거야. 왜?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꺼지면 세포가 활동을 못하고. 세포가 활동을 못하면 죽을 맛이지. 그거는 진리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왜 현대의학은 기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자,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를 뭐라고 부르게? 현대의학에서도 이 기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현대의학, 우리 의사들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한방이 제일 싫어. 어떻게 저거를 의학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자, 제일 싫은데, 그러면서 한방에서는 기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내일, 두목님이 오십니다. 간 이식을 안 받아도 되도록 꽉 쳐져버린 우리 오시는데.
놀랍게 치유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절이 되면, 뼈가 부러지면, 의사 선생님은 치료밖에 못해요. 치료. 그 골절의 치료는 뭐예요? 기부사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 고정만 시켜놓으면, 뼈는 어떻게 붙어요? 우리 말로는 저절로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뼈가 붙을 때는 그 뼈가 붙는 과정이 다 있어요. 세부적인 과정.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기부스 고정만 해주지, 뼈를 붙게 해줄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 붙게는 못해요. 그래서 뼈가 붙으려면, 그래서 뭐 의사가 주사를 다 막 놓으면 3개월 걸려서 붙을 뼈가 뭐예요? 일주일 만에 붙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 여러분 외과 가면 수술해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째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뭐만 해놔? 네, 기워서 고정만 해놓는 거야. 그러면 피부는 뭐예요? 저절로 붙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야 되게? 저절로 나아야 돼요. 낫는 거는 반드시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낫는 것은 치료했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때, 의과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나 신기해서, 와, 의사가 뼈를 붙도록 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치유는 의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일어나.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연현상. 자연적으로 나.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따졌습니다. 이거 할 때. 그 자연적으로 낫게 돼 있대, 저절로. 그건 의사가 못한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라고 글을 쓰지 말고 뭐가 어떻게 돼서 붙느냐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교수님은 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란 단어를 써요?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 치유력이 있다. 야, 치유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치유력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치유해 주는 의사가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치유력이 뭡니까? 저는 한방 의사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저는 옛날에 하도 이 기가 신기해서, 제가 한때는 미국에서 의사 훈련을 받다가 한국에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종로 2가 뭐 이런 데 가서 그 한방 많아요. 그때 유명했던 농구 선수가 박신자 선수야. 그때 이제 무슨 은행, 뭐 산업은행 어쩌고저쩌고 그 농구팀이 많았잖아요. 근데 농구팀이, 이제 이 발목이 잘 삐잖아요. 그 퉁퉁 부어서 와요.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이렇게 놔주면 금방 부었던 게 가라앉고, 놀라워. 아프던 게 안 아프고.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방 선생님한테 매달렸어요. 선생님, 이 기라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방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가 뭡니까? 아, 기라는 것은, 아, 기가 뭐냐 하면, 아, 기는, 이러더니 결국은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기는 기지요. 이게 끝이야. 야, 기가 뭔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의과대학 교수님은, 치유력이 있다. 우리 몸 안에 치유력이 있다. 교수님, 치유력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나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의술이라고 한다. 치료법이라고 그래. 그 법 방법들은 많이 발전돼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저절로 낫게 해주는 어떤 뭐요? 에너지가 있다면 힘이 있다. 그래서 지유. 근데 이게 지금 좀 힘, 기, 지유력 이런 거를 통합시키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시키면은 어떤 에너지예요, 그렇죠? 기는 기인데 이 기는 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뼈가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힘, 이 치유력, 그 다음에 이 기, 이 힘은 결국 가만 보면 어떤 에너지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병을 낫게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힘. 그러니까 이 기를 몽땅 뭉뚱그려서 무슨 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생기지. 우리를 살아있도록 해주는 기가 생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인간을 살아있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너지의 정체, 가 뭐였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스트레스 꽉 받고 있을 때, 네. 여러분 스트레스를 꽉 스트레스가 꽉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란 게 있습니다. 뇌파가 어떻게 되냐? 뇌파가 스트레스파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뇌파가 이래요. 규칙도 없고 막 이 뇌파 자체가 막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이런 거를 스트레스파라고 그럽니다. 학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베타파라고 불러요. 베타파. 베타파. 그런데 그 이 베타파가 변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외할머니 생각을 탁 하면, 이 베타파가 무슨 파? 자, 이 베타파요. 베타파. 이 파가 아주 부드러운 파로 변해요. 그러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서, 이 베타파일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막 생산돼요.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막 흥분되게 되고 막 이러다가 알파파가 탁 되면 이 베타파가 변해서 알파파가 되면 이 알파파가 들어오면서 자 근데 이상구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콱 받다가 병원 뒷마당에 잠깐 나가가지고 누구 생각을 해?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이게 알파파가 돼. 알파파가 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을 때는 완전히 꺼져버렸던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안에 있어.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이게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잔잔한 물결처럼. 그래서 이거는 막 성난 파도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잔잔한 물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전자들은 몸을 구성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우리의 몸을 통과하는 전자파가 있어.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자, 생체 그러면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네틱 웨이브 파. 그래서 생체 전자파의 유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는 전자파에 예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자파가 있어. 여러분 지금 주머니 안에 있어.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하면 그 순간부터 전자파가 나와요. 그 통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통신 회사들에서는 통화를 할 때 어떻게 귀에 붙이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예요. 붙이지 말고. 적어도 거리를 얼마나 두라? 한 뼘 정도는 거리를 두라. 이게 진짜예요. 왜? 이게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가 조금만 있으면 약화돼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자파의 영향력은 쑥쑥쑥 줄어들어요. 그건 이게 딱 붙이면 강력한 전자파가 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뇌 속에 있는 뇌 유전자를 어떻게 강력한 에너지니까 여러분 엑스레이가 유전자를 손상시켜 안 시켜요? 시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많이 쬐면 엑스레이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에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가 있고 에너지가 어떻게 적당한 알파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이게 강력한 베타파가 돼. 그렇게 되면 유전자에 변질이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놨다. 그 캐나다 레이크 루이즈에 가서 와 그러면 근데 그 레이크 루이즈는 지금 생각만 해도 저 레이크 루이즈를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이크 루이즈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추억입니다. 그렇죠? 그건 과거야. 과거가 내가 그 과거를 다시 생각하는 하면 내 유전자에서는 그것이 현재가 돼 버려요. 그래 레이크 루이즈. 야, 정말 아름답지. 그럴 때는 그 당시 10년 전에 내가 그 레이크 루이즈 앞에서 그 호수변에서 야 하면서 생산됐던 뭐예요? 세로토닌이 현재로 현재 지금 속초에서도 생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런 에너지는 전자파 에너지는 내가 전자파 에너지는 거리 또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들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여러분은 받을 수 없어. 우리 외할머니가 사랑한 사람은 나야, 상구야. 그 사랑은 상구에게는 아직도 유효해. 네, 내가 82살이라도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떠오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네, 그리고 세로토닌이 생산돼서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이럴 때 그런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에너지. 지금,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는 지가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켜져. 내가 이리라 켜져라 켜져라 이리라 절대로 못 켜요. 무엇을 받으면 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직도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외할머니의 뭐예요? 사랑. 그럼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나 이런 에너지하고 다릅니다. 예,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 예. 전자파. 야,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거는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집에 놔놓고 나왔으면 뭐예요? 그거는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에너지, 우리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느낀 뭐예요?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뭐라 그래? 우리 각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마. 암에 안 걸리도록 해줄게. 뭐만 받아달라? 뭐만 받아달라? 예, 네. 치유력만 받아달라. 그 치유력은 뭐예요? 자, 생기고. 그리고 이 생기는
바로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뭐 안에 있어? 생기나 기나 치유력이나 이런 힘이 뭐 안에 있어요? 네.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앞으로 이번 끼는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계속 한 뭐 앞으로 한 뭐 계속 햇볕 나는 아주 아름다운 가을날인 것 같은데, 와 제발 날씨가 아름다울 때는 뭐라고 불러라, 뭐라고 말해라, 좀 아름답다고 캐라. 뭐 오늘 해놨네 그러지 말고 와 아름답다. 그다음에 뭐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지나치지 말고 또 무슨 말을 하면 더 좋아요? 와 아름답다 그래놓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파워,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져 버려요. 왜? 감사 속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베푸니까 감사를 느껴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미 속에 이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 속에도 뭐예요? 이 힘이 있고, 기가 있고, 치유력이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속에서? 선.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는 순간,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렇죠? 그럼 왜 기뻐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도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방 선생님도 기가 뭡니까? 그러면 기는 기지요. 교수님 치유력이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게 답이 바로 뭐에 있는 거예요? 기는 곧 뭐예요? 진, 선. 선한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진실 속에. 아, 바로 이거구나. 이제 내가 진실을 깨달았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지. 여러분. 바로 이런 힘이 치유력이고, 이 치유력으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안 벌리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팔아먹어? 이 생기를. 그렇죠? 생기를 뭐 포장할 수도 없고 뭐 무게를 달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 영적 에너지. 요즘 최근 과학자들이 지금 물리학자들이 지금 놀랍게 밝혀내고 있는 무슨 에너지? 양자역학적 에너지. 놀라운 겁니다. 양자역학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에너지도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의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에너지는 그동안에 없었어. 그런데 양자 역학이 나타나면서 빛의 속도를 어떻게 초월해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 외할머니의 무슨 에너지라? 사랑 에너지야.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는 우리, 저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힘들겠어. 그렇죠? 굳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기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적 에너지가 오면 유전자는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에 불과해요. 왜? 눈에 보이는 책은 뭐 덩어리요? 종이 덩어리라고. 눈에 보이는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나 그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외할머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사랑은. 그것이 우리 외할머니의 시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외할머니 지금 썩어서 없어진 우리 외할머니의 몸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에게 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로서 아직도 이상구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는 뜻으로 치유된다, 말씀으로 치유된다, 무엇으로 치유된다?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로,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물질적인 존재로, 육적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살았던 나는 지금부터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품은 나의 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그 사랑이라는 이것을 이 사랑 품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양양 그러면 옛날에 제가 죽을 그 자살할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죽을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양양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 제가 그냥 뿅 갔어요. 뿅 가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 사람의 이 살았던 곳이,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구룡영요 320 몇 번째야. 그걸 누구? 왜 오고 있어? 왜? 옛날에는 양양 그래도 유전자 하나도 안 켜져. 어떤 시골 구석이겠구나. 근데 이제는 양양군 서면 논어리 구룡영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았던 곳.
그러면서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배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우리 집 사람은 한 두어 번 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지불통이에요. 호지불통. 예. 네. 자기 주장이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데 미울 때가 많아? 그러면 어떡한다? 핸드폰을 꺼냈어. 이 뿅간. 그래서 이러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거를 보며 세로토닌이 다시 켜져.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이거 뭐 돼지의 송곳니처럼 이렇게 3년 또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 건강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이런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다가 켜지는 것은 그런 영적 에너지, 그런 사랑, 이제 이런 진리, 이렇게 야 그렇구나 하는 무엇의 순간에 유전자는 켜집니다. 몇 년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이것을 생기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생기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됐어. 성경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물질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의 몸은 물질이야. 그 물질로 몸을 만들고 그 물질, 죽어있는 물질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죽어있던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넣었다고?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하나님의 어디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입으로 나오는 뜻이 생긴다. 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지.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아마 아담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 한마디에 아담이 뭐예요? 유전자가 쫙 켜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가지고는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생기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워갔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를 사랑을 탁 받으면 그 우리 할머니의 그 약손이 이 배탈난 상구의 배탈난 배를 쫙 만져주시면 저의 뇌파가 알파파로 탁 변하면서 뭐예요? 주로 위경련이거든요. 위경련은 이런 전자파예요. 그런데 성난파도처럼. 그런데 이 내 몸의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로 변하면? 알파파로 변하면 근육의 경련이 긴장했던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생산되지 않는 세로토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다시 생산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던 내 마음.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면, 아, 기분이 좋네. 아, 기분이 참 좋다. 그러면서, 날씨도 좋고, 그러면서 뭐예요?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생기를 가능한 한 듬뿍 받으시면서 병 낫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병 낫는 것은 어떻게 낫는다? 지절로 낫는다. 그것이 바로 생기로. 진선미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아는 것이 생기다. 무엇을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와, 그때 여러분 받는 생기는 엄청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물의 씨앗 정도로 유치하게 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스트레스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그런 사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생기라는 단어를 그냥 안 배워도 알아요, 몰라요. 생기. 우린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힘이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는 이런 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게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사랑이 곧 생기구나.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어떻게 알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유전자 망가졌던 상처난 유전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 회복되는 과정과 생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자세히 더 깊이 배워갈 겁니다. 그러면 배워갈수록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내 병을 이제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말자. 내 병은 누구한테 맡겨버리자? 생기를 주시는 분에게 맡겨버리자.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치유를 무슨 치유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치유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중단된 자연 치유가 다시 새롭게 활성화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